안녕하십니까. 일격 진행자 여종훈입니다. 자, 오늘 그 일격 나이트워크 두 번째 방송 촬영하러 오늘 출전했는데요. 첫 방송 때는 뭐 그 풍광이 좋은 충주댐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원하는 뭐 마리수나 조항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여름에 워낙 폭염과 비와 너무 지금 뭐 힘든 시즌인데요. 오늘도 일찍 와서 뭐 짐도 좀 미리 좀 세팅해놓고 연작업도 좀 했는데요. 막상 이제 거의 다 세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비가 좀 내려서 지금은 조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전북권에 있는 소루지입니다. 토종터이긴 한데요. 뭐 블루길이나 이제 가물치 이런 것들이 많은 연밭입니다. 다행히 이제 아직까지는 중류에서 상류까지는 연이 꽉 들어찼는데 중화류 지역에 도로 쪽에 자리가 몇 군데 남아서 가와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작업은 다 못했고요. 가운데 열려있는 부분 제외하고 좌우측으로 그렇게 대여섯 군데 구멍을 좀 따내서 그렇게 오늘 낚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아, 너무나 덥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또 방송인이만큼 나름대로 대편성 제대로 해서 또 몇 번의 띄올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돌아가겠습니다. 이쪽 전북권이 지금 뭐 날씨도 워낙 덥긴 하지만 폭우가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도 입었는데 뭐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웬만한 저수지들이 이제 배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뭐 임실 쪽서부터 몇 군데 좀 장수 쪽 돌아보고 이쪽에 오게 됐는데요. 유일하게 그래도 여기는 물이 조금씩 올라오고 물을 빼지 않는 그런 곳이라 좀 서둘러 일찍 들어와서 낚시에 장애가 될 만한 곳에 있는 이제 연들을 좀 제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편성은 뭐 짧게는 이삿대서부터 가운데 정중앙 쪽에 사팔대까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제일 좌우측에 제일 짧은 2.4칸도 기본 수심이 매다 9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2.68 넘어가면서 급격히 수심이 떨어지면서 이제 정면으로 갈수록 지금 삿발대 뭐 4, 4, 4,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3m권 이제 수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 부근은 좀 바닥이 좀 깨끗한 편이고요. 이제 좌우측 한 3대 정도가 밑에 잔여물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찌들이 한 번씩 걸렸다 내려가고 아니면 이제 찌가 서도 뭐 한 마디 정도, 반 마디 정도 이렇게 좀 기복이 있게 그렇게 지금 이제 바닥에 안착이 됐는데요. 그건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는 뭐 그 씨알이 워낙 뭐 잔씨알서부터 또 큰씨알까지 분포가 되어 있어서 운이 좋다면 조금 이제 씨알 좋은 붕어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붕어가 오늘 붙는다고 치면 잔 씨알이랑 속과 내면서 그렇게 좀 월척급 이상의 붕어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10분만 나가면 도심지권에 가까워서 그런지 이 전북권이 원래 이렇게 변형사 때문에 물들을 많이 빼는 편인데 여기는 뭐 밑에서 물받을 그런 논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뭐 한 달 전에 2주 전에 이렇게 답사를 했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여기는 좀 물이 더 푸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조과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수가 안 되는 그런 곳을 좀 선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연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막 그 밑바닥까지도 봉돌을 만져보면 막 미지근할 정도로 거의 뭐 뜨거운 정도로 달아오르기 있기 때문에 연이 어느 그늘막을 좀 형성을 해주니까 이제 붕어의 은시처가 좀 될 만한 포인트라 생각해서 이 저수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또 상지 쪽에도 좀 작업이 좀 용이한 곳도 있었는데요. 수심이 메다권 좀 넘어가는데 이 폭염이 몇 주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달아올라서 바닥 수온 자체도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하류 쪽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수심에 먹이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왔고요. 면 자체도 이렇게 많은 양을 손을 안 대도 될 그런 포인트라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좀 편하게 낚시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제방권의 줄풀 쪽이나 뭐 저 연 좀 나와 있는 그쪽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정도 수심이면 제방권 가면 수심 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 곳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우, 새우가 바글바글한데 씨알이 무슨 웬만하면 두 마리씩 껴볼라 그랬더니 너무 자네. 좀 전에 그 허튼질 했던 그 일본대에서 옥수수 먹고 질을 한 세 마리 정도 좀 빠르게 올렸는데요. 챔질 했는데 한 여섯 치급 이런 게 한 마리 나오네요. 뭐 후킹은 정확히 위드스에 됐는데 진짜 씨앗이 너무 차네요. 바로 방생하고요. 예상했던 대로 이제 동이 슬슬 터오면서 잔살들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한 3-4인치, 한 4치, 5치 정도 되겠네요. 네, 이게 지금 계속 좌측 일본에서만 입질 들어오는데, 그쪽 그 마름이랑 그 줄풀이랑 섞여 있는 그 그늘 밑에서 살짝 연쪽으로 나와서 그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뭐 한두 번의 입질이라도 좀 씨알이 커지길 바라고 있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요.